걸그룹 카라의 리더였던 박규리가 2019년 구하라의 죽음 이후 자신 역시 극단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박규리는 24일 채널A 운영의 금쪽상담소에서 멤버가 떠났는데 그걸 보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박규리는 나도 사람이니까 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버거운 고통으로 극단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2007년 데뷔해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카라. 박규리는 구하라가 2019년 11월 24일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후 자신의 SNS에서 서로가 연약함을 더 인정했었으면 내게 좀 더 위로가 되었을까. 못다 한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라며 언니가 미안하고 사랑하고 또 미안하고 사랑해. 푹 쉬어라고 애달픈 마음을 고백한 바 있다. 구하라를 향한 애도 그래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규리는 평소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규리는 24일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아이돌은 판타지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우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만 보여줘야지 라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정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조차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고민을 들려준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박규리가 약점이 될까봐 속마음을 털어놓길 주저하는 위로포비아로 보인다며 주변 사람들과 마음의 힘든 점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탓한다는 박규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들려줄 예정이다.